여기 있었던 선수들은 자기 자신을 항상 내려놓고 그런 희생정신을 농아도 많이 이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원팀으로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냈던 것 같고 우승을 가는 데 있어서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름이 호명되고 해서 좀 놀라기도 했고 얼떨떨한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서 뛰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K리그에서 뛰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서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기를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매 경기가 고비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선수들을 경기를 바꾸면서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도 선수들이 잘 해줘서 경기를 이겼는데 그래서 매 경기가 고비였지 않냐 이렇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날씨입니다. 베스트 멤버들이 3일 간격 또는 이동하거든요. 일부 호텔하고 경기장, 훈련장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기하기가 힘든 이런 일정이라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두 번째는 선수들이 전부 좀 고르다 그럴까요? 뭐 특출난 선수는 없어도 열심히 하는 선수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가 나가도 열심히 하면 상대팀한테 우리가 지진 않겠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그게 선수들의 믿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선수들은 진짜 과감하게 바꿔서 할 수 있는 원인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을 따라 하다 보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지고 좀 어려워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기준 안 정하려고요. 예를 들어서 뭐 꼭 게임을 뛰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안 정하랍니다. 왜냐하면 꼭 게임 안 뛰어도 내가 필요한 자원이면 얼마든지 데려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팀의 도움이 선수, 팀에 필요한 선수 우리가 나가서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 이런 선수로 아마 구분을 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선 상대가 나온 다음에 그 조를 사실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분석을 하고 우리의 제일 이 선수라고 상대했을 때 제일 문제점이 뭐냐, 제일 취약 포지션이 뭐냐 아마 그때쯤 대략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예, 뭐 그때도 좀 그냥 갑작스럽게 운동장에서 그런 질문을 던져서 사실 뭐 조금 이런 감이 있지만 그렇지만 예, 그거는 변함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목표를 잡아야 되잖아요. 2012년도 동메달 목표니까 또 기록이라는 것은 깨라고 있는 거니까 꼭 깨고 싶습니다.